사실 다 이게 이제 팝핑 때문 덕분입니다. 팝핑 때문 덕분입니다. 어? 팝핑? 예. 오, 팝핑이 뭐야? 예, 이게 팝핑이라고 이렇게 춤의 한 종류인데요. 네. 이제 어깨를 이렇게 튕기는 어깨 근육을 이렇게 튕겨서 하는 운동인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니까 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. 아니, 그걸 하겠다. 팝핑 하는 것만 해도 뭔가 아플 것 같은데. 더 마모될 것 같고.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그 팝핑을 얼마나 하시고 괜찮아지신 거예요? 이제 어깨 관절염을 진단받고 재활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팝핑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 두세 달 하니까 두세 달? 예, 이게 근육이 이게 관절을 약간 이렇게 감싸주니까 통증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. 그걸 느끼셨구나. 해보시면서. 아, 알겠습니다. 본인이 직접 통증이 가라앉는 걸 좀 느끼셨다고 했는데 김기용 몸신의 어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. 네, 한번 또 보시죠. 오호. 좌측이 현재 김기용 몸신님의 어깨를 촬영한 MRI 사진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인데요. 근육의 양. 회전근개는 네 가지, 극상근, 극하근, 견갑하근,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, 보시면 네 개잖아요.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다른 60세 남성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이 근육의 크기가 훨씬 큰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훨씬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영 몸신이 팝핑 동작을 통해서 이 회전근개 근육이 굉장히 단련이 됐고 이 때문에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팝핑을 해야겠다. 아, 그럼 지금 어깨 관절염 그 진행도도 멈추신 상태이신 거예요? 네네, 멈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와, 근육이 좋아졌고. 아니, 회전근개가 어깨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? 회전근개는요, 팔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고 그리고 팔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이제 팔은 어깨에 달려있는 구조인데 얘들이 발달하고 밸런스가 좋을수록 스무스하게 잘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몸신처럼 근육이 잘 발달돼 있으면 퇴행성 변화도 줄 수 있고 통증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.